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또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까지 계속 그 영상의 음악을 어떻게 만들고 또 음향 처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게 애니메이션 아무 소리도 없는 그런 상태의 애니메이션에다가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제 제자 학생이죠. 네. 이제 4학년 졸업하는 학생의 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음악 아주 뭐 근사하게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잘 만든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 뒤에 이제 사후 후반 작업.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스트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운드 디자인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믹싱도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인데 그중에서 이제 사운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운드 작업은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난번에 보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큐베이스에서 작업하던 그대로죠, 그죠? 네. 그 큐베이스에서 음악을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다 만들어진 음악을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 오디오를 정확하게 이 영상하고 매칭시켜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악이 시작점에 이렇게 있죠. 네, 이 음악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음악 만드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음향 효과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으로 들어가 있는 소리. 네, 음악을 잠깐 멈추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소리, 그리고 또 이런 소리. 네, 이런 소리들이 합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쉬 소리, 쉰 하는 소리가. 네, 뭐 이런 소리를 겹쳐 놨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온갖 소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소리들은, 네. 패스바이 소리들은 네. 거의 다 들어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음악하고 같이 합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소리들이 밑에 들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처음으로 들어가 있는 사운드는 네, 이런 소리예요. 여기에 지금 애스턴 마틴 바이 페스트 뭐 이렇게 빠르게 자동차가 지나가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이렇게 볼륨 처리를 했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볼륨이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효과. 이렇게 영상에도 보면은 순식간에 그냥 뭔가 지나가는 그런 느낌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휑 이렇게. 그래서 가장 근접해서 지나가는 순간에 가장 큰 소리가 될수 있도록 위치를 잘
맞춰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리가 따라 나와야겠죠, 그죠? 네. 모래 조각이랑 돌 조각이랑 이렇게 밑에 있고 요거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소리들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지나가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사운드. 이렇게 따라 나갑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뒤에는 저 멀리서 이제 지나가는 소리네요. 아주 멀리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소리. 그 다음에 또 장면이 바뀌어서 네,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자동차가 음색 이름은 도요타 인 페스트 스키드 어웨이. 스키드 어웨이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바퀴가 끼익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뜻일 거고요. 왼쪽에서 해서 센터로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왼쪽에서 시작해서 네. 끼익 하고 서고 아무래도 이제 두 개의 차량의 모습이 달라요. 그죠? 하나는 바퀴로 돼 있고요. 이렇게 타이어로 돼 있고 하나는 캐터필터로 돼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다른 소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소리들이 밑에 깔려 있죠. 네,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음악하고 같이 들어보면 네, 여기까지. 그 뒤에는 이제 이런 소리들입니다. 네, 뭔가 로봇 팔이 네,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들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무료 효과음으로 프리 사운드로 돼 있는 사운드를 쓴 것 같아요. 이런 소리들. 같은 소리들의 연속이고요. 그리고 이런 소리들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움직임을 하나씩 하나씩 영상에서 분석을 해서 가장 적합한 소리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에서 골라서 디자인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게 없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그 고퀄리티의 작업을 원한다면은 이런 소리들조차도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는 영역이라서 나중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이제 전자음악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에요. 네, 이런 사운드들이고요. 밑에는 또 이런 소리들도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목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요런 클립들을 전부 다 필요한 만큼 배치해 놓고 자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네, 또 이런 소리들도 들어있네요. 아까는 못 봤는데 네. 이 소리들은 바위, 돌이 이렇게 돌멩이들이 굴러가는 소리입니다. 그죠? 네. 그냥 차만 지나가게 되면 네. 현실감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네, 이런 소리들을 넣어놨네요. 네, 네, 돌멩이, 바위, 자갈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네, 튕기죠, 그죠? 네, 이런 소리들도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로봇들의 움직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 장면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죠. 네, 여기 어떤 소리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또 음악을 조금 잠깐 끄고 또 들어볼게요. 네, 뭔가 가동되는 소리. 거기다가 네, 그리고 뭔가 가동되는 소리에 여기 화면에 또 이제 뭔가 뜨죠, 그죠? 네, 그런 걸 상징하는 소리. 거기다가 또 이런 소리까지 웅 하는 소리 뭔가 등장하면서 찰칵 찰칵 하는 소리 그 다음 네, 옆에 로봇이 오고 아주 디테일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땅에 이렇게 앵커가 박히는 그런 소리 네. 이렇게 컴퓨터랑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는 그런 소리들까지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나? 여기 이제 글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글자가 이렇게 한 줄씩 나올 때마다 여기 컴퓨터 비프음이라고 되어 있는 사운드를 네,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프가 들어있긴 한데요. 여기 보면 볼륨이 조절이 되어 있죠. 네. 앞에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 그리고 화면에서 멀어진 거 다시 화면으로 보이는 거 네. 이렇게 장면마다 다르게 이렇게 볼륨을 조정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조금 자세히 보시면 네, 이렇게 볼륨이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요런 것들까지 신경을 써줘야 돼요. 네, 요거는 이제 failure라고 나오는 네, 실패했다. 그런 부저 소리들인 것 같습니다. 참 재밌죠, 그죠? 네, 요런 재밌는 소리들이 전부 다 엮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로봇의 움직임들 사운드들이에요. 전부
그리고 이제 또 요런 소리들이 밑에 깔립니다. 이 사운드는 스페이스 윈드라는 소리고요. 우주 공간의 공간의 어떤 그런 이제 공기 소리, 스페이스 윈드 그런 소리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터지는 소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위에서 뭔가 날아와서 터지죠. 폭발하는 폭파음이 여기 디자인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궁 하는 소리랑 휙 날라와서 쾅 터지는 소리랑 이렇게 두 개가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연달아 지금 운석들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여러 개가 떨어지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를 지금 디자인을 해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로봇들이 이제 막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네, 그런 소리들 음악하고 같이 들어보면 거기 막 떨어집니다. 팡팡. 여기도 지금 보면 소리들이 지금 네, 익스플로전 세트들입니다. 폭파음들, 폭발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 영상에 보이는 폭파되는 지점들이 떨어지는 지점들마다 이렇게 다 사운드를 배치를 해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운드들이 지금 네, 사운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뒤로 넘어가 보면은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음악과 별개로 이런 소리들이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분위기를 갖다가 싹 내주는 그런 소리들이죠, 그죠? 다른 소리들을 끄고 이 소리만 들어보면, 네, 이런 소리들이에요. 이런 소리들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죠? 음악이 있으면. 이런 느낌으로 될 겁니다.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보고만 있는데도 상당히 이게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폭발음들이 막 몰려 있는 지역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막 날아오는 소리들이고요. 밑에 떨어져서 폭발합니다. 음악을 끄고 들으면 이렇게 많은 소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긴박한 장면이죠. 네, 여기 또 폭발음들 퉁퉁 떨어집니다. 네,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황량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네, 다른 소리들 빼고 전부 다 바람 소리. 네, 돌 소리, 바위 소리랑 여기 보면 네, 지금 보시면 네, 이런 바위 소리랑 황량한 바람 소리 네,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지금. 볼륨 조절은 늘 이렇게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볼륨 조절은 늘 상황에 따라서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음악 열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까지. 뒤에는 이제 음악을 이제 크레딧 음악이죠.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갈 때 나오는 음악으로 만들어 놨네요. 전체를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축소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오디오 트랙만 28트랙, 총 28트랙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뭐 28트랙이 동시에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소리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트랙이 작업할 때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오디오 트랙들을 영상을 보면서 바로바로 즉시 작업할 수 있는 게 베가스 프로의 또 장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음악 작곡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음악을 가지고 와서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단계, 사운드 작업을 하는 단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다 되고 나면 요런 음원을 이제 믹싱을 해서 뭐 주어도 되고요. 누군가한테. 아니면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그대로 영상으로 출력을 해서 컨텐츠로 만들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사운드의 종류는 이제 이렇게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사운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라이브러리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사운드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네, 라이브러리는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여러 가지 많은 종류들 중에서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서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리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 라이브러리들을 한번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